네, 최근에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중소기업들 많이 안 좋다고 합니다. 자, 한계 기업도 많이 늘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한계 기업은 영업이익으로 이자 비용을 감당하지 못하는 기업을 일컫는데요. 코로나와 계속된 경기 침체를 버티지 못하고 중소기업들이 벼랑 끝에 좀 몰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수치로 좀 확인을 해보자면요. 지난해 법원에 접수된 법인 파상 신청 건수는 1,500건 정도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68% 늘었습니다. 기업 연구원은 올해 경제 성장률을 2% 내외로 전망하고 중소기업 업황을 부정적으로 내다봤습니다. 한계 중소기업 비중이 작년에는 17.2%에서 올해는 18%에서 많게는 20%까지 높아질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이 정도면 뭐 2.8%나 증가한 수치인데 네. 꽤 많이 올라가고 네, 있네요. 맞습니다. 자, 그럼 올해까지는 이렇게 안 좋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네, 올해의 경우 확실한 건 고금리 상태가 지속될 것이라는 건데요. 새해 첫 통화 정책 방향 결정 회의에서 이창용 총재가 기준금리 인하 검토는 시기상조다. 그리고 향후 6개월간 금리 인하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네, 당분간 동결 기조가 이어지면서 기준금리 인하는 최소 올해 상반기가 지나야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뭐 일단 미국에서 연준이 해야 우리도 검토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네, 그렇죠. 그리고 지난 10월 말에 국내 5대 은행 자료를 좀 살펴보면요. 예. 대기업 대출 연체율은 전월 말 대비해서 0.05%포인트 상승한 0.19%를 기록을 했고요. 네. 같은 기간 중소기업 대출 연체율은 0.06% 오른 0.55%로 조사됐습니다. 대기업보다 연체율이 많이 높네요. 네. 네. 당장 고금리 상태가 지속될 수밖에 없다면 기업 입장에서는 조금 부담스러운 상황이 계속될 거고요. 특히 회사채 발행이 어려운 중소기업 경우에는 올해도 또 은행 대출을 찾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일단 뭐 신용도가 안 좋으니까 회사채 발행이 안될 거고요. 그럼 또 은행을 찾아서 대출을 일으킬 거고. 네, 또 대출이 어려우면 또 2금융, 뭐 3금융 이렇게 내려가지 그렇게 않습니까? 내려갈 그래서 수밖에 굉장히 없죠. 악순환이 되는 건데, 그렇다면 구조조정과 관련된 뭐 적정한 시기가 지금 나온 게 있나요? 네, 나오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전문가들은 경제 침체기 끝자락에 있는 지금을 구조조정 적기로 꼽았습니다. 불황기가 끝나가는 때쯤인데 이 시점이 되면 불황기 터널을 지나왔기 때문에 구조조정 대상 기업들이 수면 위로 드러나 있다는 점에 좀 주목을 했고요. 침체기를 겪으면서 구조조정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된다는 점도 작용을 했습니다. 왜 우리는 맨날 안 좋을 때 구조조정을 합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계속 더안 좋아지는 거 아닌가요? 좀 좋을 때, 이안 좋을 때를 대비해서 좀 적당히 해놓으면 안 될까요? 그렇죠. 또 앞으로 경제가 좀더 좋아지기 때문에 구조조정 고통을 좀 완화할 수 있다고도 내다봤는데요. 앞서 잠깐 말씀드렸듯이 올해 경제 성장률을 2% 내외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내년에 호황을 맞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올해가 바닥이라는 점은 좀 명확히 나온 것 같습니다. 더 구체적인 시점으로는 올해 4월에 총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구조조정이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총선 이유를 적기로 내다봤습니다. 네. 네. 그리고 조금 전에 앵커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이론적으로는 구조조정을 하기 가장 좋은 시점은 수익성과 유동성이 좋은 호황기입니다. 호황기 때 자산을 매각하면 가격을 좀 제대로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이런 구조조정이 쉽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호황기에는 이제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는 생각을 대부분 못하게 됩니다. 다들 경기가 좋고 수익성도 높기 때문에 앞으로 더잘될 거라고 봐서인데 호황기에 구조조정이 일어나면 좋지만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게좀 사실입니다. 예. 사실 뭐좀 어려운 부분이긴 하지만 네. 그 정말 어려운 이 혹한기에 구조조정을 하면 더 어려워지지 않습니까? 하여튼 네. 개인적으로 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자, 그러면 구조조정 방법 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한계 기업들의 돈을 계속해서 지원해 주기가 사실상 쉽진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한계 기업들이 이렇게 좀비처럼 연명하는 게 맞느냐? 또 그렇지만은 않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이런 한계 기업에 대한 구조 개선 노력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 단계가 어떤 방식으로 구조 조정을 하냐인데, 전문가들은 시장 원리에 의해서 기업 구조 조정이 일어나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생산성이 낮은 기업은 퇴출하고, 또그 자리에 생산성이 높은 기업이 진입해야 한다는 겁니다. 또 한계 상황에 봉착해 있는 기업들이 계속해서 업을 영위하기보다는 퇴로를 찾아줘야 한다고도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한계 기업이 사업 전환을 통해서 신사업에 도전할 기회를 주는 것이고요. 두 번째가 질서 있는 폐업이 가능하도록 지원해야 한다인데 여기서 질서 있는 폐업이라는 건 폐업 비용 지원,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인수합병, 마지막으로 임금 근로자로서의 전환입니다. 네, 지금 말씀해 주신 이 구조 조정들은 물론 시장 원리, 원칙에 맞게 시장 원리에 이 맞춰야 하지만 이 퇴로를 먼저 좀 마련해 주고 이렇게 원리 원칙을 적용해야 하지까 않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